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리스방 김기덕 팀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신년 특집, 국산차 특집. 바로 오늘 차량은 국산 프리미엄 세단에서 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. 일전에 리뷰해드린 뭐 2.5 터보, 3.5 터보가 아닌 오늘은 판매가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2.2 디젤 차량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이 차량 제네시스 참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제네시스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연일 언론에서는 뭐 제네시스가 벤츠, BM을 따라잡았다 좀 이렇게 많이 띄워주고 있지만 뭐 가격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. 그만큼 품질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 옵션도 정말 빵빵이긴 하지만 뭐 아직은 조금은 뭐 그렇지 않나. 하지만 이제 국산 대표 프리미엄 세단의 선두주자이고 그리고 또 법인 또는 국산 AS의 편리함을 또 중시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의 수요가 워낙 많은지라 또 판매량이 그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차량입니다. 자, 오늘 고객님께서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님이셨는데요. 이 고객님께서는 지난번에는 아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형을 타시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차량을 좀 변경을 생각하고 오셨고 여러 이제 세단들을 고민하셨어요. 뭐 GV70까지도 고민하셨는데 GV70은 아무래도 좀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지라 그래서 연비도 좋고 대안으로 선택하신 차량이 바로 이 제네시스 2.2 디젤 차량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시스 G80 2.2 디젤 차량에 대한 내외관 간단 리뷰, 이 차량과 같이 로얄 블루 또 블랙 시트 그런 선발주 재고, 차량들에 대한 이 빠른 즉출 재고와 함께 이 차량에 시공된 서비스도 제가 안내 드리겠고요. 이 제네시스 G80 뭐 2.5도 있고 3.5도 있고 또 여러 트림이 있고 이제 GV70, G70까지 제네시스 라인업에 또 대한 제가 이야기도 조금은 풀어볼 테니 여러분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. 자, 바로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역시 G80으로 대표되는 이 제네시스 라인업의 중심이죠. 물론 G90이 있지만 이제 나온 지가 좀 됐고 곧 있으면 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네시스 라인업의 가장 중심은 바로 G8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제네시스 G90부터 이 진행되어 온 이 크레스트 그릴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도 고급스럽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으로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이 제네시스 엠블럼이 뭐 과거에는 좀 미니라든가 벤틀리를 많이 따라한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많이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제는 제네시스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크레스트 그릴, 이런 모양을 또 어떻게 또 디자인 해냈는지 굉장히 볼 때마다 좀 감탄스럽습니다. 큼지막한 이 레이더가 자리 잡고 있어서 반절 주행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또한 이제 G70, GV70에서도 보이듯 이제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이 두 줄, 양쪽 도합 네 줄의 쿼드램프가 더욱더 확실히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하단부에는 예,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의 어떤 이 벌집 모양의 파츠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뭐 고급스러움 세단에 더불어 이 스포티함까지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바로 2.2 디젤입니다. 후륜 차량가는 약 5천 초반부터 시작돼서 여기에 또 사륜 구동에 파퓰러 패키지에 파노라마 선루프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된 이 차량의 최종 가격은 6,600만 원. 이 차량은 2.2 디젤 싱글 터보 엔진 장착되어서 최대 출력이 한 21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출력보다는 아무래도 연비에 초점을 두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라
연비가 무려 14.2km나 나오니까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에 버금가는 연비를 자랑하는 그런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전체적인 옆라인은 확실히 세단의 옆라인을 보여주고 이 옆쪽에 쿼드램프에서 이어지는 두 줄의 이 시그니처 캐릭터 램프까지 이 차량에 좀 더 멋스러움을 부각시켜주고요. 또 저 휠덕 김 팀장이 또 말하는 요 휠,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8인치부터 뭐 19인치, 20인치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18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릴을 적용하셨어요. 물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있고 뭐 연비나 이런 부분 승차감을 생각했을 때 뭐 큰 휠보다는 좀 작은 릴이 유리하고요. 그리고 디자인도 이게 더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위에 거는 뭐 본인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이 18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릴을 요구하신 그런 대표님이셨습니다. 자, 차량의 뒷모습입니다. 역시 앞면부터 이어지는 이 테일램프의 정제성, 그리고 굴곡진 라인, 아 그리고 로얄 블루의 이 또 오묘한 색상까지 맞물리면서 화이트나 블랙뿐만 아니라 이 색상도 이 제네시스 G80과 굉장히 어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레터링도 멋스럽고요. 이 전반적으로 제 빵빵한 이 뒤태가 또 이 차량의 매력을 더 뿜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의 실내 한번 들어봤습니다. 제네시스가 뭐 차량 외관도 많이 신경 썼지만 이 실내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일단 들어오면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어떤 뭐 그랜저라든가 뭐 소나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무신 주었습니다. 자, 일단 이 제네시스의 스티어링 휠, 제네시스의 이 특유의 엠블럼과 그 D컷 핸들과는 지금 느낌이 다른 여기 안쪽이 원형으로 뚫려 있고 있어서 잡기도 편하고요. 뭐 운전하기도 편하고. 그리고 또 이 뒤쪽에는 전자식 풀 LCD 계기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시인성은 뭐 굉장히 해상도도 높고요. 그랜저와는 달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방식의 그런 계기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원래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이 계기판은 아날로그인데요. 역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풀 LCD 계기판으로 바뀌고 깜빡이를 켜면 좌우측의 후방 카메라가 다 옆에 라인을 비춰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14.5인치의 엄청난 크기의 이 와이드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. 근데 좀 불편한 점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는 좀 다리 공간을 넓게 보는 편인데 그래서 팔이긴 저도 좀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만 조작이 가능한 좀 그런 상태에서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, 좀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움과 또 심플한 느낌의 이 공조장치와 다이얼식 기어노브 그리고 이 다이얼식 조절 버튼까지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. 확실히 제네시스가 이 프리미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G80도 그렇고 G70, 뭐 GV70, GV80 전부 다 기본 트림에 파워트레인이 변경되면 그거에 대한 추가 금액 그리고 옵션 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. 뭐 이 차량에는 파퓰러 패키지,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, 파노라마 선루프 등등의 상당히 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, 통풍 열선 이런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,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뭐 우측방 뭐 차로 변경 보조, 유지 변경 보조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옵션의 국산차, 옵션의 어떤 그런 제네시스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뻗어나가는 그런 브랜드의 제네시스가 되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2열에도 한번 들어봤습니다. 2열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그랜저가 오히려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그랜저가 2열이 정말 넓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뭐 디자인이나 이런 호불호에 따라서 제네시스로 가시는 분, 그랜저로 가시는 분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그랜저는 하이브리드가 판매하고 있지만 제네시스는 아직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실 것 같고요. 대신에 그랜저보다 더 좋은 건 2열에 이제 공조 버튼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서도 또 온도 조절이라든가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또 제네시스는 장착되어 있다는 게 또 특이점입니다. 뭐 이 밖에도 이제 센터 터널이 좀 높다라는 점, 그리고 이 세차 느낌의 비닐, 이 비닐을 제끼면 착장감이 아주 좋은 푹신푹신한 그런 시트. 그러니까 좀 편해요. 확실히 제네시스가 뭐 그런 시트 포지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2열 승객을 많이 배려한 부분은 또 돋보입니다.
자, 이렇게 간단하게 제네시스 G80 2.2 디젤 차량에 대한 한번 내외관 살펴봤고요. 그리고 제가 본 어떤 이 차량의 매력점이나 이런 부분도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2.2 디젤까지는 잘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사기통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이 떨림이라든가 그런 소음이 있기 마련이고요. 뭐 장거리 운행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보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네시스 차량의 특유의 이 정숙성, 그리고 또 이 차량의 매력, 외관, 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.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그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분이시라면 확실히 제네시스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 고객님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아마 두고두고 사후관리도 잘 해드릴 텐데요. 역시 솔라가드, 프리미엄 선팅인 티타늄, 그리고 뭐 유리막 코팅, 생화보 PPF, 그리고 파인 드라이브의 고급 블랙박스까지 제가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해드렸고, 이제 옆에서 잘 관리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이렇게 빠른 출고와 또 풍성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, 저 김규사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. 자, 제네시스 G80 경우 2.5 터보, 3.5 터보 뿐만 아니라 GV80, G70, GV70까지 많은 라인업에 그런 모든 차량에 대한 제가 발주의 목록을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.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